광고 안 받는 진짜 리뷰 광안리. 구독엔 좋아요 꾹. 오늘은 레어템 중 레어템 무선 물걸레 청소기 3종을 비교해 볼 거예요. 청소의 기본 세정력 테스트부터 청소 방식 테스트, 초고속 카메라 테스트, 구석진 모서리 청소 테스트, 배터리 방전 테스트까지 무선 물걸레 청소기 3종을 얄짤없이 비교해 보기로 해요. 첫 번째, 휴스톰 HS9000이에요. 순수 국내 기술로 태어난 아이래요. 구성품은 이래요. 심플하니 긴 말 않기로 해요. 최대 높이 117cm, 중량 3.6kg, 헤드 길이는 44cm예요. 패드를 적시고 짜주고 붙이면 패드 두 개가 사정없이 돌아가며 바닥을 광내준대요. 두 개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휴스톰이 만들었나봐요. 배터리는 내장형. 배고플 때 빨강, 배부를 때 초록으로 상태를 알려요. 충격 방지용 댐퍼도 붙어있어요. 어두운 곳에서도 청소하라고 LED 라이트도 달아놨어요. 가격은 12만원 후반대예요. 두 번째 선수, 경성 오토비스 KAC7100이에요. 구성품은 휴스톰보다 더 심플해요. 최대 높이 120cm, 중량 3.1kg, 헤드 길이는 27cm예요. 역시 적시고 짜주고 패드를 위아래로 촥촥. 얘는 패드가 위아래로 미친듯이 왔다갔다 하면서 바닥을 닦는데요. 배터리는 내장형이에요. 충전기를 꼽으면 불이 번쩍, 완충되면 녹색으로 변해요. 충격 방지용 댐퍼, 차기도 있대요. 얘는 전원 버튼이 밑에 있어요. 됐다 편해요. 가격은 12만원 초반부터예요. 세 번째 선수, 아쿠아젯 AM5600WT예요. 교리 언니도 민박집 청소 이걸로 한대요. 얘는 독특하게 물컵을 줘요. 최대 높이 123cm, 중량 3.4kg, 헤드 길이 45cm예요. 패드를 적시려는데 광화면이 그거 아니래요. 물컵을 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물 넣고 버튼을 꾹 누르면 물이 축축 빙글빙글 패드가 연락에 돌아가며 바닥을 클린해줘요. 배터리는 역시나 내장형이에요. 충전은 어댑터를 통해 확인 가능. 충격 방지용 댐퍼도 당연히 오케발이에요. 가격은 14만원대 초반부터예요. 왜 이 녀석들이냐고 물으신다면 가격과 인기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답할게요. 우리가 직접 사서 실험하니까 그냥 궁금한 사람만 보세요. 악플은 사절해요. 악플 단소는 3년 동안 재수 똥 붙을 거예요. 귀가 겁나 예민하던 광아녀의 댕댕이. 겁도 열나 많아서 청소기 소리에도 기절초풍이에요. 댕댕이를 위해 가장 조용한 놈을 찾아주기로 해요. 첫 번째 휴스톤이에요. 측정 결과 약 86dB이에요. 두 번째 오토비스예요. 측정 결과 약 79dB이에요. 세 번째 한경이 아쿠아젯이에요. 측정 결과 약 68dB이에요. 가장 콰이어트한 놈은 아쿠아젯이에요. 회전식, 왕복식, 회전식 작동 방식이 달라요. 초고속 카메라로 어떤 놈이 가장 부지런한지 확인해 볼 거예요. 셋, 둘, 하나, 수따뚜. 왕복식 오토비스가 4번 왔다 갔다 할 동안 휴스톰과 아쿠아젯이 한 번 도는 꼴이에요. 우린 그냥 참고만 해요.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에 화생방 훈련이 따로 없어요. 우리 집 미세먼지를 순삭해줄 막강한 놈을 찾아봐야겠어요. 오직 실험만을 위해 쓸 것도 없는 장판도 샀어요. 코코아 가루를 장판에 뿌려넣고 각각의 물걸레 청소기로 닦아볼 거예요. 첫 번째 주자, 회전식 휴스톰 HS9000이에요. 패드가 사정없이 돌아가며 가루를 닦아줄 줄 알았는데 가루를 사정없이 양옆으로 날리고 있어요. 백스텝 한번 밟아야겠어요. 직선으로 나아갈 경우 패드 사이에 틈이 있어 가운데는 가루가 거의 닦이지 않아요. 왕복식 경성 오토비스 KAC7100이에요. 가루들을 거침없이 밀고 나가고 있어요. 비교적 깨끗해 보여요. 다시 백스텝. 이 녀석 앞부분에 가루를 곱게 모아놨어요. 세 번째 주자, 회전식 한경이 아쿠아젯이에요. 역시나 숑숑숑하고 가루가 사방으로 날려요. 회전식은 다 이런 식인가 봐요. 우리의 실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주세요. 다음 테스트를 위해 손걸레질 하래요. 먹고 살기 더럽게 힘들어요. 세정력 테스트 2단계는 액체예요. 동일한 양의 불닭볶음면 소스를 바닥에 쫙쫙 뿌렸어요. 휴스톰 녀석 매운맛만 제대로 봤어요. 오토비스 제법인 줄 알았는데 또 뻥쳤어요. 아쿠아젯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소스가 너무 많았나봐요. 오버하지 말고 조금 더 현실적인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주자 휴스톰이에요. 와우, 이 정도는 껌인가봐요. 겁나 깨끗하게 닦였어요. 두 번째 경성 오토비스예요. 이 녀석 앞으로만 왔다갔다 하다보니 옆을 살필 겨를이 없나봐요. 세 번째 한경이 아쿠아젯이에요. 부지런히 닦아보지만 살짝 보이는 낙서, 조금 실망스러워요. 볼록볼록 굴곡 있는 유아용 매트에 찌든 때도 지울지 궁금해요. 녹을 때까지 남은 거나 먹으면서 기다려요.
다시 일할 시간이에요. 녹은 아이스크림을 최대한 동일하게 펴바르고 비교해 볼 거예요. 첫 번째, 휴스톰 아니고 환경이 아쿠아젯이에요. 회전식한테 가운데는 물이에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청소 방식을 달리하면 되니까요. 아쿠아젯이 드디어 해냈어요. 두 번째, 경성 오토비스예요. 직진 본능, 원샷 원킬. 한 번의 걸레질로 아이스크림을 닦을 줄 알았는데 얘 자꾸 뻥쳐요. 오토비스 자꾸 이러면 곤란해요. 휴스톰이에요. 거침없이 질주하지만 뒤에 남은 아이스크림 흔적. 지그재그 신공의 아이스크림 자국 빠이빠이예요. 구석진 곳 청소하기 열라 힘들어요. 틈새까지 공략할 수 있을지 확인해봐야겠어요. 여기를 닦아줄 거예요. 동일한 양의 커피 알맹이를 팍팍 뿌려주고. 네, 맞아요. 잔인하게 물도 뿌렸어요. 준비는 끝났어요. 첫 번째 주자 휴스톤부터 달려볼게요. 헤드를 직각 이동했을 때 이래요. 머리통을 꺾어서 한 번 더 걸레질하면 요래요. 두 번째, 경성 오토비스예요. 헤드를 직각 이동했을 때 이 정도. 왕복하는 형답게 또 직각 이동. 모서리 부분을 주목해주세요. 세 번째, 환경이 아쿠아젯이에요. 직각 이동 걸레질 한 번에 이 상태. 회전 이동 걸레질 또 한 번에 이따위예요. 모서리 부분은 그냥 사람이 연락에 닦는 걸로 해요. 우리의 실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주세요. 존버 정신. 가장 오래 가는 놈을 찾아볼 거예요. 배터리를 만빵으로 충전한 상태에서 방전 테스트 시작할게요. 30분이 지났어요. 아직 셋 다 쌩쌩해요. 30분이 더 지났어요. 방전이 돼야 퇴근할 수 있는데 욕이 나오려던 순간 83분 만에 오토비스가 가장 먼저 운명했어요. 비슷한 놈들끼리 진검 승부예요. 97분이 지났는데도 멈출 생각을 안 해요. 2시간하고 1분이 지나자 휴스톰이 지 먼저 간대요. 아쿠아젯 혼자 남아 40분을 더 돌았어요. 방전될 때까지 기다리다 PD가 돌아버릴 뻔했대요.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진부한 말은 하지 않기로 해요. 내 입맛대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광고 안 받는 진짜 리뷰 광안리. 구독 앤 좋아요 꾹.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